이 K-팝 스타들 없이도 이들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. 이 고화질 입체 영상 기술인 홀로그램 기법을 이용한 건데요. 실제 공연장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김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대형 공연장에서 K-팝 공연이 펼쳐집니다. 하지만 무대 위에는 실제 가수는 없습니다. 고화질 입체 영상을 여러 대의 빔 프로젝터로 쏘는 이른바 홀로그램 기법을 이용했습니다. K-팝 영상에 그래픽을 입히고 레이저 조명과 결합하면 일종의 가상현실이 펼쳐지는 겁니다. 홀로그램 영상은 고해상도의 미디어 연출 기법으로 실사와 같은 현실감을 제공합니다. 이 고품질의 빔 프로젝트 여러 대를 투명 반사막에 투사를 해서 그것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영상 기술입니다. K-팝과 첨단 IT 기술, 콘텐츠가 결합돼 새로운 문화 상품을 만들어낸 겁니다. 이런 홀로그램 공연은 국내외 K-팝 팬들에게 큰 인기를 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해외에서 한류의 붐을 다시 한번 조성을 하고, 두 번째로는 국내적으로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 효과가 있고요.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런 K-팝 홀로그램 공연장은 이번 주말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. 동대문에 이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과 제주 등에도 K-팝 홀로그램 공연장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. YTN 김현우입니다.